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오늘의 장사 영상. 자, 저희는 이제 하나에 200만원 해가지고 파일의 숄더를 뽑았지요. 그러면 소모 가격은 8,800만원이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장사를 하면 이제 뽑아서 파는 것이 아니라 뽑아서 꾸며서 파는 시나리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대 9%를 띄우면은 애점을 발라서 1억 7천대에 팔 수 있는데요. 파이러 쉴더는 이제 대기나 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자, 여기다가 애점을 발라줍니다. 진짜 50%가 됐네요. 저기다가 그냥 코인샵 투자. 아, 깔끔하네. 정확히 50% 들어가네. 아, 근데 코인 쓸 때 좀 있는데. 딱 발렸네요. 그럼 여기다가 다 열어줍니다. 우리는 이제 각인이 준비되어 있죠. 열어주고, 열어주고. 하나만 더 없을까? 하나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각인을 하나 사주십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스킬을 던져서 만들면 되는 건데, 일단 장큐로 유니크를 일단 보내주고요. 그렇죠? 안 되고요. 여기 한 번 돌리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 그래도 이제 파일에선 이 파일은 뭐지, 힘이 다 되게 아무거나 나오면서 비교적 확률이 괜찮지. 한번 돌리는데 얼마야? 50만원? 몇 번 돌렸습니까 저? 10번은 돌린 것 같은데? 아, 아깝다. 힘이나 대가 아무거나 나온다던데? 몇 번 돌리는지 좀 계산을 좀 해봤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막혔네. 좀 금액을 좀 알아야 될 텐데 말이지. 언제 나오나요? 저 좀 먹었는데? 아니 210개 1 210개 210 나왔네요. 고 10개 썼네. 힘이 제일 이상적이긴 하죠.
덱은 좀 많아가지고. 아, 이게 안 나오는구나. 아, 이게 저주 먹었네. 아, 덱시비까지. 하필 덱이 있네, 근데. 딱. 그럼 럭을 뽑아야 되는 거죠. 맞춰요. 아, 확실히 힘덱 쪽이 안정성이 더 높아요, 그죠? 제한이 무조건 럭이다 보니까. 어우, 나왔어요. 오, 야. 처음 나온 게 하필 럭쿠파네. 아, 아깝다.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아, 럭결 띄우기가 쉽지가 않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10번 돌리면 얼마죠? 500만원, 100번 돌리면 5000만원이니까. 아, 그러네. 아, 손에 나오는 거 손에 나오겠는데? 예전만 뛰어서 파는 거 짓을 했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스킬을 돌리는 게 아니랬는데. 아, 힘구에 힘구퍼 두 분 나왔다. 아, 이거 난리 났다, 내가 보기에는. 얼마나 썼지? 야, 200번도 돌렸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안 했으나? 아, 록은 좀 빡세다. 파이어 숄더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심플 숄더가 좀 아니랬네. 그렇죠. 그게 아니랬던 것 같아. 아, 펜진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안 나오겠다. 아이고, 큰일 났다. 얼마 날라나? 쿠퍼 뛰면 얼마냐? 아, HP는 몇 번째 나오는 거냐, 도대체. 아. 아, 뭔가 타격이 클 것 같은데? 또 HP 나오네. 와. 아, 지금인가 그만둘 때가 됐나? 얼마냐? 가격 좀 보자. 일단 가격 좀 보자. 자,
자, 파일의 숄더. 1억 7천. 야, 이게 3억이나 있어? 진짜로? 아니, 구퍼의 11성의 적도 이상한데. 와, 이게 3억이야. 와, 이렇게 하면 3억이 팔린다. 아, 덱스란 게 너무 아쉽긴 하다. 그죠? 다 덱스라서. 와, 이게 4억 5천이네. 에디 때문에. 와. 하나는 1억 8천에 팔렸고. 잘못 올리놨는데. 다시 정정. 이게 1억 8천이네. 아, 1억 7천 500 하자. 아니야, 1억 7천. 아, 1억 9천 가자. 안 팔리면 내려. 요렇게 두 개를 해봐. 얼마 썼어요, 저? 8,800에다가 예전 발랐지.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 시풀철도. 진짜 안 나오나 보다. 2억 2천씩 하는 거 보니까. 에디를 발라서 파냐, 요런 게 좀, 그런 건가 보구나. 아, 그러네. 2억 전, 2억 전에 더. 저 이득 봤습니까? 손해 봤습니까? 판단 부탁합니다. 8,800 곱하기 4. 다 팔면 얼마나 오죠? 2, 3. 한 7억 나오네. 7억 정도 나온다고 치면. 스큐. 스큐 한 1.5억은 날려먹은 것 같은데. 야, 그럼 한 1억 2억, 1억 2억 남겠는데. 아, 두 번째 시프 숄더만 안 했어도. 아, 두 번째 200개 갖다 박은 게 좀 큰 것 같은데. 한 1억 2억 남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좀 하자면 차라리 예전만 발라서 팔 걸 그랬어. 이게 나았을 것 같아서. 그지. 어. 차라리 파이레 숄더에다가, 파이레 숄더는 스퀘어 돌릴만 하더라고. 그죠? 확실히 덱하고 힘하고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니까. 시프, 아니 파이레 숄더는 돌릴만 한데. 그냥 시프 숄더는 그냥 에픽만 발려, 예전만 발라서 팔 걸 그랬다. 요게 좀 아쉽긴 하지. 그냥 예전만 발라서 팔고.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어, 약간 아쉽습니다. 야, 이걸 3억 주고 사는구나. 예전만 발라서 팔 걸 그랬어. 아쉽네.
마지막은? 마지막 재미를 위해서 우리 얼짱이 착 한번 해줘야 되겠다. 이노센트 해주고요. 아 이노 없는데 이제. 아 다음 이 시간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